앉는다 아니다. 응? 이게 뭐야? 내 손이 똑같은 말이 앉는다 아니다. 청소하는 중이다, 청소하지 않는다는 다르잖아.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걸 배웠는데. 자,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재우야. 네? 선생님이 C레벨부터 두 개 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재우가 어제 알겠다 그래서 봤는데 모르네. 여기에 봐봐. C레벨에 이렇게 보면 C에 0, 1이 두 개가 있잖아. 네. 하나는 단어고 하나는 문장이야. 이거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네. 네. 오케이. 지금 보니까 하나밖에 안 했죠. 다음 시간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자, 먼저 C의 원 등장하게 되는 단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Night. N-I-G-H-T. 오케이, 그 다음 헤어질 때 인사 Bye. B-Y-E. 그렇죠. 계속해서 Hi. Hi. 그 다음 Hello. Hello. H-E-L-L-O.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noon. A-F-T-N-I. 소리가 뭐죠? 일단 소리부터 소리부터 내보세요. Afternoon. 뭐라고요? Afternoon. Afternoon. 그래서 A-F-T-N O-O-N? 오케이, F-T-N-O-O-N인데 이건 F-T-N-O-O-N. F-T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얼 소리 내줘야 되겠죠. 어얼 소리. Afternoon. Afternoon 스펠링 조금 복잡하죠. 잘 익히도록 하세요. Afternoon. 자리가 없나요? Afternoon 잘 익히시고요. 계속해서 Evening. E-V-E-I-I-N-I-N-G. 오, 그렇죠. 이것도 어려운데 잘 익혔고요. 계속해서 Morning. Morning. M-O-R-N-I-N-G.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렇죠. 오, 잘했어요. Afternoon 빼고는 다 맞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뭘 한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 거야, 재우랑 같이. 네.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야? 이거 할 차례겠지. 네. 두 개씩 해야 되는 거야. 네. 단어만 하면 안 되고 문장도 같이 해야 돼. 자, 그래서 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인사. Hi, Sam. Hi, Sam. 할 수도 있고. Hello, Sam. Hello, Sam. 할 수도 있겠죠. Hello, Sam. 어느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Hi, Ann. Hi, Ann. 해도 되고. Hello, Anne. Hello, Anne. 해도 된단 말이죠. Hi, Anne.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은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Bye, Sam. Bye, Sam. 할 수도 있고 또 뭐도 가르쳐주던가요? Bye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대요? Goodbye, Sam. 그렇죠. Goodbye, Sam. 할 수도 있단 말이죠. Goodbye, Sam.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N 하고도 장수도 인사합니다. 잘 가라. Bye N. Bye N 할 수도 있고. Goodbye N. Goodbye N 할 수도 있다. Bye N. C의 1 첫 단계에서는 인사 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만났을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인사입니다. 아침에 인사. Morning. 그니까 이제 문장 카드를 안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아침 인사 뭐다? Goodbye. 응? Good morning이죠. Good morning, class 이런다고 class. 배웠습니다. Good morning, class. 패드에 나왔죠, 그렇죠. 네. Good morning, class. 아침 인사 뭐다?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지에 이렇게 있는 걸 여기 시험지에도 morning good class 써 있는데 이거를 올바르게 밑에 쓰란 말이에요. 뒤죽박죽 돼 있는 건. 오케이, 아침 인사 했으니까 또 선생님한테도 인사해야 되겠죠. 아침 인사. Good morning, cook.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iss Cook.
네, 여기에 미스라고 얘는 미스라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의 여자분에 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자분을 미스라고 부릅니다. Good morning, Miss Co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만났을 때인데 오후에 만났을 때 인사입니다. Hi, afternoon. 이 아니죠. 그렇게 패드에서 가르쳐 주던가요? Good afternoon이죠. Good afternoon. 아침 인사가 뭐고? Good morning. Good morning. 오후 인사는 뭐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저녁 때 인사도 해야 되겠죠? 저녁 때 인사는? Goodbye. Good evening. Good evening. 한단 말이죠. Good evening. Good evening. 저녁 때 만났을 때 인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Goodbye. 잠은 언제 자요? 저녁. 저녁에 잡니까? 밤. 밤에 자죠. 그러니까 잘 자는 뭐겠어요? Good night. 그렇죠. Good night 이겠죠. Good night. Good night.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들어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C의 2부터는 실수 없이 둘 다 잘 익혀 오시고요. 시험도 정확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이라서 afternoon 단어는 하나 틀렸고요. 문장은 지금 정확하게 하이 애프터눈이라든지 굿 애프터눈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틀린 게 있어요.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익히박스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